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의 40% 이상.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비싸진 걸 계속 뒷골목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그 유튜브 쭉 살펴봤는데 네. 너무 설명을 해박하게 재미있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보면서 네. 너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저축해도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보존의 규칙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시거나 초보자분들이 읽으시기에 사실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동시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의 약간 뒤통수를 맞는 좀 그런 개념이긴 한데 네. 요즘도 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예금해야 된다. 네. 하면서 다 은행으로 몰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래 봐야 뭐 예금 이자를 봐야 이제 4% 5%고 네. 심지어 그것도 대부분 그 금액에 제한이 있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긴 시간에서 보면 결국 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20년 동안 2% 3% 때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결국 다시 그 정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1년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미 2% 3%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래도 물가는 어떻게든 상승하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그리고 모든 정부는 당연히 물가는 최소한으로 오른 것처럼 보고를 하도록 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정치가인데 올해 물가 10%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오른 것처럼 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 종이컵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네네. 얘가 올해 가격이 올랐어요. 얘는 안 올랐어요. 그럼 종이컵 가격을 작년엔 얘로 조사했는데 올해는 얘로 조사해요. 네네. 그러면 물가는 안 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낮게 나오도록 네.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러지 않죠.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 라고 하는 금을 기준으로 보면 네네. 최근 50년 동안 금 가격이 매년 8% 이상씩 올랐어요. 또 부동산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9% 가까이씩 올랐고 네네. 주식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네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10% 이상씩 올랐어요. 이게 진정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국가가 네. 최소한으로 보고하도록 조작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네. 그럼 이걸 생각으로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연평균 8% 이상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은행에서 3% 이자를 받았어. 그런데 물가는 8% 올랐어. 네. 그러면 돈을 번 게 아니죠. 5% 손실이죠. 네, 매년 5%씩 계속 복리로 손실되고 네.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아 비로소 내가 어디다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열심히 네. 일해서 번 돈을 이 돈이 얼음이라고 하면은 네. 그것을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했다. 근데 땡볕에 얼음을 보관해봐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녹아버리죠. 얼음 창고에 보관을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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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념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게 그 돈을 보관하게 가장 좋은 곳이 주식인가요? 아니요. 주식 꼭 주식은 아니고 네네. 전반적인 이제 분류의 규칙으로 넘어가는데 나의 돈의 목적과 사용 기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배분을 시켜야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현금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사용할 돈은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네. 성장주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네. 이러한 다양한 자산으로 네. 이제 배분을 하는 게 분류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제 일반적인 네. 모든 국가들의 이제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강대국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기초통화인 달러를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을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인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네.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것보다 가능만 하면 더 많이 쓰고 싶어요. 내가 오늘 100만 원밖에 없어도 200만 원짜리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할부로 그쵸. 지르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거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건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속한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땡겨 쓰려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냐? 부채가 발생해요. 그럼 부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부채가란 게 생기면 반드시 그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죠. 아, 네. 그럼 이자도 계속 커져요. 앞에 있는 이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빚을 또 내야 돼요. 네. 그러면 걔가 빚에 포함되면 이제 빚은 더 커졌어요. 네. 그럼 이자도 더 커지죠. 그쵸. 이 이자를 해결하려면 네. 빚을 더 크게 내야 돼요. 네. 일종의 돌려막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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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려막기 체제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빚이 계속 빚을 부른다는 것, 네. 이 두 가지 속성에 의해서 네. 끊임없이 더 많이 화폐를 발행해서 앞에 있는 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네. 또 더 미래의 것을 땡겨 쓰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네. 해결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국가들이 모든 국가는 마찬가지지만 다 무슨 지원금 준다, 보장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표를 얻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표를 얻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렇게 주는 돈들이 다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부채예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미국뿐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결국 돈은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지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예요. 이런 종이컵을 만들어내야지만 실질적인 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종이컵은 하나인데 돈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부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거를 미리 땡겨 쓴 빚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고 해요.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생겨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너네 상환해 하겠지. 그래서 멀쩡한 사람 보고 상환해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갚을 수 있나요? 뭔가 팔아야겠죠. 그쵸. 주식을 팔든지 뭔가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팔기 시작하면은 주식값이든 부동산값이든 금값이든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신용의 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제 이 생산의 결과, 실질적인 부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부채를 통해서 키웠던 거품이 어느 정도 이제 실물 부에 도달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사람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빚을 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부채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큰 축에서는. 그럼 지금의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미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달러의 40% 이상을 새로 찍어냈어요.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실물부가 이거면은 거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돈줄을 좁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부채가 거품이 꺼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물 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죠. 그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주식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이러면서 은행으로 다 몰려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에요. 근데 요즘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정점에 도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금의 가격이 최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1년 전, 2년 전에 주식이 최고일 때 사람들 다 주식 사러 가자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돈의 가격이 최고일 때 이제는 다 은행으로 가자.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결국 비싸진 걸 계속 뒷골목니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돈의 가격이 가장 높고 자산의 가격이 가장 낮을 때가 오히려 넓은 시점에서 보면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다 은행으로 돈 싸들고 달려갈 때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남들이 다 가는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금을 이제 깨고 딴 걸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책에서 이제 냉치삼의 법칙이라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표현이. 냉치삼의 법칙은 뭔가요? 약자인데요. 이 냉치삼 냉면, 치킨, 삼겹살입니다. 냉면 가격도 그렇고 치킨 가격도 그렇고 삼겹살 가격도 그렇지만 한 1, 2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아요. 뭐 치킨 가격 거의 배달까지 시키면 배달비까지는 거의 3만 원인데 한 마디. 삼겹살 가격도 한 2년 전보다 제가 느끼기에 한 두 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냉면, 치킨, 삼겹살이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앞으로도 오를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를까? 답은 예스죠. 예스죠.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하니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인들은 냉면, 치킨, 삼겹살을 계속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죠. 뭐 100년 후까지 가면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는 한국인이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한 20년, 30년 후까지는 분명히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애플은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좋은 주식일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죠. 뭐 20년 후, 30년 후는 모르겠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히 여전히 사람들이 아이폰 좋아하고 맥 좋아하고 또 애플 생태계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냉면, 치킨, 삼겹살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10년 후에 치킨값이 다시 만 원으로 돌아갈 일 절대 없잖아요. 4만 원이 돼 있었어요. 4만 원이 돼 있었지.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주식 뭐 코카콜라가 됐던 애플이 됐던 스타벅스가 됐던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에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치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계속 좋아한다면 화폐 가치 하락에 맞물려서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살 때, 주식을 살 때, 뭐 부동산을 살 때건 뭐 상품을 사건 뭘 사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할 만한 그런 자산을 살
사야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냉치산의 법칙입니다. 그게 이제 작가님께서 우리가 사야 하는 자산이다 하셔가지고 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1등 주식을 사라든지 네. 뭐 빅테크 기업을 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사실 아, 또 뻔한 얘기 하는 거 이렇게 네. 받아들여졌었는데 냉치산의 법칙을 딱 연결시켜 주시니까 네.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상품, 좋아하는 네.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을 사면은 네. 결국에 그게 계속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네.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쥐고 있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을 사는 게 이제 네. 맞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네. 이거 이제 어쨌든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 팔아야 되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멀쩡한 자산은 네. 팔 이유가 없어요. 왜 팔아요? 어차피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네. 자산 가치는 그에 반비례해서 계속 상승할 텐데 네. 네. 사람들은 자꾸 무슨 팔아야 이익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멀쩡한 주식, 멀쩡한 땅, 멀쩡한 뭐 금이면은 사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뭐 유산 상속하고 싶으면은 뭐 미리 처분한다던가 그거는 자유지만 기본적으로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냉치삼 같은 자산이 아니게 됐을 때겠죠. 네. 더 이상 네.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주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서 가치를 못 느껴 더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자산이 네.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죠.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이면은 더 이상 아이폰이 별로 안 팔려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람들이 네. 사람들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거죠. 노키아 네. 같은 거 그렇죠. 노키아가 이제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애플한테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테슬라라고 하면은 네. 테슬라 전기차가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특별히 더 팔리질 않아 그러면은 파는 거죠.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이폰이 작년까지 날개 놓친 듯 팔리다가 네.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안 팔리지 않는다고 그 조짐은 서서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진다.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분할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팔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네. 그 개념을 잡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걸 산다고 했을 때 네. 그냥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는 게 굉장히 유효해요. 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 기회래. 요즘 주식이 바닥이래 하고 해서 1,000만 원 바로 이제 네. 몰빵했다가 다음날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네. 이제 맨날 벌금을 떨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쉬운 말로 하면 분할 매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비용 평균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한 1년 정도로 나눠요. 요즘은 또 소수점 거래도 다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그냥 매일 똑같은 수량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도 네. 별로 두렵잖아요. 왜냐면 나는 계속 싸게 더 사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슬프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를 때 내가 샀던 평균 가격은 이 오른 가격보단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덜 슬프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회비용을 줄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고 난 이후에 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거기서 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관심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 생각이 네, 돼요. 맞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고가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 한 200달러 전후하고 네. 있는데 네. 최고 가격이었던 400달러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죠. 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더 떨어졌었어요. 내가 요즘 회복을 한 건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도 매년 순이익이 거의 연평균 40%씩 수년간 성장할 기업입니다. 네.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네. 현재 200달러라는 가격,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하락한 지금 가격은 여전히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냐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좀 많이 바닥부 작년 한 10월 정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등이 있고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네. 주가가 형성돼 있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확실성이 다 사라졌어. 모두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 네. 그러면 이 가격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나왔던 질문. 비용 평균 매수법으로 네. 나눠서 장기간에 걸쳐서 산다면은 네. 네. 지금 당장 내가 모든 전 재산을 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네. 훨씬 투자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그 마켓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테슬라 기업에 대한 얘기인가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현재 미국이 아직 긴축 정책을 끝내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긴축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줄을 조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은 좋지 않고요. 그럴 때 이 테슬라 같이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미래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돈을 네. 기대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같은 돈줄이 조여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주가가 더 저평가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라든지 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미래에 벌 돈에 대한 네.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도 작년에 네. 뭐가 이슈가 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매수하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란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뉴스에도 맨날 일론 머스크를 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CEO 경영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많이 잦아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만에 이제 트위터는 CEO를 새로 찾아서 넘기고 자기는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아마도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네. 것 같고 네.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 모든 것은 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었던 만큼 반드시 좋은 때가 오고 네. 그때 가서 보면은 결국 위기가 기회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 예. 2022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2024년, 2025년, 2026년이 왔을 때 또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그때는 훨씬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훨씬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봄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의 규칙의 저자 철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